채널A 스포츠 뉴스입니다. 삼성의 우승으로 쉽게 끝날 것 같았던 프로야구 1위 싸움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. 2위 NC가 오늘 4연승에 성공하며 선두 삼성을 한 게임 차로 바짝 위협했습니다. 정일동 기자입니다. NC의 질주에 거침이 없습니다. LG마저 완파하며 4연승을 달렸습니다. 4연패의 선두 삼성이 비로 쉬는 사이 한 게임 차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. 테임즈는 40홈런 40도루 달성해 여전히 도루 한 개를 남겼습니다. 국내는 물론 80년 역사 일본에도 없는 대기록. 메이저리그 100년사에도 딱 4명에 불과합니다. 88년 호세 칸세코와 96년 베리 본즈, 98년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2006년 알폰소 소리아노. 그나마 3명은 약물 복용 탓에 의미가 퇴색됩니다. 국내 타자 가운데 30-30을 이룬 선수 역시 4명뿐입니다. 힘도 좋고 발도 빠른 호타 준종. 분업화된 현대야구에선 더 어려운 일입니다. 사람들은 이제 잘 치고 잘 달리고 이런 것만 보는데 자기 관리의 승리거든요. 30-30, 40-40이 체력적인 부담이 엄청 심하거든요. 목동에선 한화가 9회 넥센의 추격전을 벌였지만 마지막 어이없는 주루사로 한 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. 두산은 SK를 꺾었습니다.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.